네, 오늘 은으로 만든 총, 은총 씨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헤드가 없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은총 씨막 들어오는데 그 김은총은 글로리아 실버건이야?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네, 첫인사치고 가장 황당한 인사였지만 실버건으로 네, 실버건으로 통칭하는 나왔다. 근데 걸로. 정말 재밌는 건 네. 제가 원래 별명이 네. 그뭐그 유치하게 네. 은총이니까 뭐 실버건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예명으로 뭐 하지 하다가 실버건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아, 진짜로? 네. 진짜로? 아, 근데 되게 이게 이런 식으로 유치하면 유치한데 네. 그냥 검색해보니까 없기도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쵸, 그렇죠. 사실 뭐 지드래곤도 뭐 그런 식이지 뭐 그렇게 예. 생각해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룡 씨죠? 지룡 씨. 지용. 지용. 네, 지룡. 권지룡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큰일 납니다. 아, 네. 큰일 납니다. 지룡. 국대문 건드리지 마세요. 네. GD라고. 네, 그렇죠. GD동무. 네. 어, 그 보면은 그렇게 세팅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뭐 신상범이야, 이름이. 그럼 뉴 타이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상이야, 신상. 신제품인 이제 그거 브랜드 뉴 타이거 뭐뉴 이런 뉴 타이거. 타이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박인우면 뭐 어떻게 되지? 파크도 아, 공원개. 공원개. 네, 그렇죠. 네. 네, 들깨죠, 이거는 들깨. 네. 영어와 일어를 일본 아, 일어를 일본식. 합쳤네. 들깨네요, 들깨. 알겠습니다. 아, 이런 인트로가 오늘 이상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오늘 은총 씨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해 볼 건데요.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트랜더버그 브랜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간만에 헤드리스 기타 연주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죠, 그 퀄리티에. 이 일단 가격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였지만 이게 그 가격대가 오히려 야, 이 정도면 돈값을 하고도 남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줬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때 교영 씨가 이제 연주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같은 브랜드를 은총 씨가 또 연주를 할때 어떤 감성이 나오는지도 이것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스트랜드버그의 퀄리티는 어디 가지 어디 않았다. 가자? 네, 그건 일단 뭐 오늘도 미리 확실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나왔던 스트랜드버그의 점수를 보면요. 9.5막 이렇게 봤을 걸요? 이 보우덴 프로그 6 모델이죠. 프로그 6. 예. 프로그 6 그때도 6현7이었는데 그게 선생님이 스웨덴의 자랑 노벨상 볼보 자동차 라스울리 아바 그리고 스트랜드버그 이렇게 주셨고 저는 머리 없는 동심에서 무드 차일드 이렇게 드렸거든요. 교영 씨가 9.5 주셨고요. 병호 쌤이랑 제가 9.0. 9.0씩 해서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교영 씨는 고민하지 마 이렇게 주셨네요, 그렇지. 아예. 그리고 그 다음 메탈 세븐이었죠. 메탈 세븐. 메탈 세븐도 마찬가지로 9.0, 9.0, 교영 씨 9.5. 교영 우와. 씨 엄마 300만 원만이 한줄 평이었고요. 저는 동심을 자극하는 메탈 세븐의 브레스트 화이야 아이야. 이거였고요. 네, 선생님은 스트랜드버그와 존 페트루치가 만나면 기타를 화성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줄평이 나오고 9.0, 9.0, 9.5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되는 점수. 네, 고득점을 받아갔던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기조 중에 가장 뭐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리바이벌 하고 가자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기타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렛이 6현은 여기서부터 정상적인 프렛 각도로 시작해갖고 갈수록 이렇게 기울죠, 이렇게. 예, 지금 은총 씨가 치고 있는데요. 네. 중립에서 시작해서 예, 한 이렇게 기웁니다. 아 가운데서 아네 똑바로 순대도 네 시작하는군요. 이렇게 시작. 근데 7현 같은 경우에 이제 피치가 더 이렇게 날까? 되니까 아예 중립이 아니고 이쪽에서 시작해갖고 요렇게 쓸어내리는 네. 손 모양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피치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 어떤 느낌이냐면 하이프렛에서 하이코드를 잡으면은 특히 12프렛 넘어가는데 억지로 손가락 우겨넣고 하이코드 잡으면 사실 그게 예쁜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럼 이건 이거는 지금 은총 씨가 치겠는데 완전히 딱 맞는 소리 네. 있죠. 이게 진짜 약간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로 여기서 G까지 치는데 G도 여기서 이런 피치가 날 수가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타를 쳤을 때 12프렛이 넘어가면 약간씩 그 무너지는 피치에서 오는 그 느낌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기타다운 소리라고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특히 뭐 팬더는 난리가 나죠. 그렇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냥 거기서는 뭐 코드 플레이를, 우리가 뭐 사실 그 위에서 코드 플레이 할 일이 그렇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솔로 하면서 대충 비브라토로 그냥 뭉개는 거죠. 피치 뭐 그렇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게. 헬라 캐스터는 1 프렛에서부터 안 맞아. 뭐 그렇죠. 네. 애초에 안 맞아. 개방현이 안 맞아. 개방현. 뭐 하다가 애매한 데서 막 딱 맞고 막 이러죠.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 피치가 너무 잘 맞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미디로 찍은 것 같다. 그래서 너무너무 깔끔한 이 피치의 정확도가 이 모더나 스트랜드버그의 사운드를 만드는 하나의 큰 장점이자 뭔가 기타의 인간미를 약간 떨어뜨리고 뭔가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긴 한데 위화감이 들어. 뭔가 약간 어색해. 이런 좀 뭐랄까 감성을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차갑게 해서 또 해치는 게 아니냐라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는데요. 네. 오늘도 일단 그 특성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일단 그게 스트랜드버그 브랜드 자체 특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냥 사운드의 기조를 잘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시간에는 보호된 퓨전 모델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보호된 프로그 7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지금. 이제 프로그 6였고 메탈 7이었잖아. 아하, 이번에는 프로그 7에다가 보호된 퓨전입니다. 퓨전은 말 그대로 퓨전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네. 쓰기 아주 좋은 그런 톤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겠다. 이거. 네,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 7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메탈 7은 진짜 약간 메탈에 메탈, 좀 특화된 네. 느낌이었는데 저희가 프로그 7은 미리 좀 접해본 결과 메탈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개인 톤이 아주 잘 나오는 하드락. 네. 약간 네, 조금 활용도가 조금 다른 느낌. 네. 하드한 퓨전. 그렇습니다. 290만원이에요. 보호된 퓨전.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81cm, 두께 40mm, 12플랫 뒤뜰에 73mm인데 12플랫 여기서부터 재기 네. 시작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가면은 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네. 프렛을 네. 사선으로 잴 수 없어서 그냥 네. 이렇게 평행으로 네. 네, 재면 73mm가 나옵니다. 탑은 4A 플레임 메이플 탑이고요. 오. 바디는 체인보드 엘더 바디 그리고 네기 네 5 피스 로스티드 메이플랙 네, 카본 오. 파이버 필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각진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뒤에가 각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이 져 있는데 이것도 사선이에요. 이것도 네. 사선으로 돼 있고 이게 좀 보이시죠? 네, 아주 뒤쪽 보면은 혼란하다 혼란해 이런 네. 느낌이죠. 유전해요, 아주. 그렇습니다. 지판 포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너트 너비 42.3mm 그라파이트 너트 스테인리스 스틸 0프렛. 그라파이트. 네, 그라파이트고요. 0프렛이 있습니다. 지판 공률은 컴파운드 레디우스라고 나와는 있는데 일단 508mm에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은 몰라요. 모르겠다, 네. 네, 모르는 컴파운드입니다. 그리고 프렛 사이즈가 귀가 확 얇아지면서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만들었을까? 네, 프렛 24프렛까지 있어요. 24프렛에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가 648mm에서 635mm. 왜 다르냐? 여기 달라요. 여기 네, 그렇죠. 여기가 애초에 이 여기랑 여기가 다릅니다. 네, 아예 이 각 자체를 그렇게 크게 줬기 때문에 저희가 다릅니다. 스케일 길이가. 이게 6번 줄이랑 1번 줄 스케일 끝나는 데가 12mm나 차이가 나네요. 네, 네 상당히 납니다. 나네요. 차이가. 픽업은 브릿지의 서 SSH 플러스 그리고 미들의 서 V60LP 그리고 넥 픽업의 서 SSV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1단에서부터 보면요. 넥 험버커고요. 2단이 넥 프론트 코일입니다. 그리고 2단이 넥 프론트 코일의 미들 더한 네, 거고요. 이렇게. 3단이 미들, 4단이 브릿지 프론트 코일 네. 미들, 그리고 5단이 브릿지 험버커. 이렇게 차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트랜드버그 EGS 프로 4 트레몰로 브릿지 스트링 락킹 시스템이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무게에서 상당히 당황을 했던 게 일반적인 기준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은총 씨도 오늘 무게를 적어 놓으셨는데. 네, 네. 아, 일단 올리기 좀 할까요? 무게 몇 대? 몇? 네. 3438.2.7. 3438.2.7. 네. 네, 은총 씨는 사실 무게 대전에 굉장히 안 익숙하시죠. 그죠? 개념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은총 씨의 무게를 교육 씨의 승리를 2.16kg. 맞아요. 네, 맞췄어요. 그나마 제가 제일 네. 가까웠지만 한참 틀렸네요. 2.16. 2.16 가볍네. 진짜 가볍네요. 통기타네. 2.16이면요. 어쿠스틱 기타 중에서도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에요. 약간 픽업 장치 있는 기타들이 기본적으로 2.1 전후하거든요. 네. 그 정도 기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마하의 한 L 시리즈 정도와 거의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얼마나 또 피치가 비인간적으로 좋은지. 네, 일단 험버커
그 프론트. 네. 엄청 좋은데요? 소리가 1단 왜 이렇게 좋아? 네, 2단입니다. 네. 와. 아, 이 왜 퓨전인지 알겠다. 야. 이름. 바로 스튜디오 사운드. 네, 진짜. 저거 딱 듣는데 진짜 아까 세션 딱 세션 플레이 느낌. 네. 세션 사운드로 딱 4단? 나요. 네, 4단. 마지막 5단입니다. 네. 오, 좋다. 아, 이거 제가 생각할 때 그 세션 분들 중에 그 일선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만 이거 스튜디오에 갖고 오면은 유행 확 탈 것 같아요. 네, 날라가. 어. 네, 마샬 클린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우, 좋네요. 선명해. 네, 레코딩 사운드죠. 네. 싱글인가 봐 이게. 어, 이 싱글 소리 진짜 좋네요. 다섯 개를 똑같이 쓰는 똑같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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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어우, 좋다. 이제 팬더 게인 한번 넣어보죠. 네. 네. 오우, 와, 진짜 소리 진짜 좋다. 와, 마샬 게인? 오이. 오, 이거 백핑턴도 좋다. 오. 야, 이거 딱 어, 뭐랄까? 진짜 잘 치는 그 키보디스트가 그 음원 불러놓은 다음에 기타 소리로 맞춰 하면서 예, 그 피치를 쓰면서 건반 연주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네. 야, 진짜 가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아까 인형님이랑 잠깐 이야기했지만 네. 스튜디오에 이제 잘 진짜 정말 우리나라에서 좀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네네네. 이거 녹음용을 한번 쓰시면 진짜 그리고 확 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앤더슨하고 네네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앤더슨 성향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앤더슨보다 더 갔어. 더 갔죠. 앤더슨이 더 갔어. 사실은 그 세션 기타 중에서도 가장 색감이 무채색에 가깝고 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다라고 네.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앤더슨인데 앤더슨보다 이게 더 해요. 네. 진짜 거의 없는. 완전 투명인 네. 거 있잖아요. 그냥 어, 그냥 완전 0에서부터 딱 시작하는 느낌. 이거는 진짜 올라운드네요. 네, 맞아요. 진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퓨전이라고 하는데 퓨전이라고 하이게인이 안 나오냐 이런 거 네, 전혀 아니고요. 진짜 범용성이랑 뭐 착색 없는 그런 색감이랑 이런 건 진짜 어, 앤더슨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누군가 한 명이 스튜디오에서 갖고 나오는 순간 유행 또 확 탈 것 같은데 사실 앤더슨도 그렇게 유행 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 원래 타일러가 거의 대세를 이루다가 갑자기 그때 그 이제 뭐 홍준호, 네, 홍준호 네, 선배님이 그 미니 이제 미니 험버커 세 개 바꾼 거 이제 딱 쓰시면서 다 쓰고 그 밑에 이제 뭐 기타리스트 뭐 정재필님 뭐 안지훈님 뭐 그 후배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앤더슨을 쫙 따라 쓰기 시작하면서 네. 저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갖고 앤더슨을 그때 네. 샀고. 근데 그런 저도 샀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선배들이 진짜 앤더슨을 그때 당시 뭔가 유행처럼 한동안 들고 다녔었는데. 근데 이제 또 그때 맞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쓰고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뭐 또 많이 요즘은 또 빈티지로 약간 돌아가는 추세긴 한데. 그렇죠. 다시 타일러로 가고 아예 네. 거기서 또 더 가고, 네, 더 가고 네. 뭐 오리지널로 다시 가고 막 이런 느낌인데. 뭐 마이클 터틀? 막 네. 뭐 요즘 뭐 그런 것도 쓰고. 막. 그러니까 아예 뭔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색 없는 기타와 빈티지한 기타 사이에서 유행이 계속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앤더슨 다음에는 이게 아닌가 간다면은 이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근데 앤더슨 또 쓰시는 분 계속 쓰는 거 맞아요, 보면은 계속 써요. 이런 기타가 수요가 분명히
또 있지 않을까. 저도 미니엄 3개 달린 걸 쓰고 있는데 아, 예. 앤더슨 네. 클래식 모델 미니엄 3개 달린 거 그거 쓰고 있는데 이거 들으니까 이거 쓰고 싶네요. 저는 이게, 그리고 또 가볍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옆에 딱 놓고 있다가 그냥 슥 들고 네. 치고 이게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관리도 편하고. 뭐 만약에 이제 약간 개조를 한다면 네. 그 앤더슨에는 그 싱글 전환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 네네네 이렇게. 만약 그거가 되면 완벽한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패럴렐이랑 시리즈를 네. 바꿀 수 있다면 뭐 엄청나죠. 어이 이런 거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치시는데도 원래 선생님이 손맛이 되게 진득하니 나오는데 얘로 치니까 약간 이게 다 들려. 예. 정제가 돼갖고 튀어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사운드 너무 충분히 잘 들어봤고 연주곡 하나 듣고 올 텐데 은총 씨 뭐 쳐주실 건가요? 네, 그 그냥 뭐 그냥 뭐 인터넷에 떠도는 거스리고반 뭐 스타일 네. 백킹이라는데 네. 뭐 인터넷에 떠도는 거스리고반 스타일 백킹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원래 막 은총 씨가 막 120 메탈 막 이런 식으로 준비하잖아요. 네, MR 다들 막 곡 준비하고 막 이럴 때 은총 씨 막 140 그냥 뭐 적당한 퓨전 뭐 막 이런 거 하는데 이번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네 거스리고반 스타일의 네 MR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 뭔가 아 퓨전에도 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 테크니컬한 그런 느낌에도 좋고 그냥 우리 아까부터 계속 들었지만 그냥 가요 세션용으로도 네. 거의 뭐 끝판 중에 하나로 인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선생님도 치고 계시지만 지금 2단에서 소리가 기가 막 네. 그냥 2단 소리가 그냥 가요잖아요. 네, 저 하프톤이 그냥 가요죠. 가요네요. 예. 뭘 안 거는데 예. 가요야 그냥. 이걸로 뭐 뮤트 치고 이제 리듬 치면 예, 이제 그쵸, 끝났죠. 예. 볼륨 좀 날려 주고. 예, 믹스한 소리가 나와요, 예. 이미. 자체 컴프레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다니까 저걸 막 치고 있으면 아니 선생님이 저런 사운드 연주하는 게 너무 진짜 신기한데. 일단 모두들 준비하십시오. 집에 있는 본명 기타를 이제 다 파시고 네 이제 다 스트레드버그로 갑니다 이제 네. 어차피 네. 본명인데 뭐 그렇죠. 디자인이 중요한가요? 아, 오히려 이래서 더 편하고 네, 좋죠.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드버그 저 케이스 좀 보여주시죠. 케이스 보면은 오히려 뽐뿌가 더 옵니다. 네. 이렇게 작아 이 보십시오 이거. 야 이게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 아니 이제 일하시는 세션 분들 네. 맨날 그 뭐 페달 무겁고 그쵸. 막 기타 여러 개 들고 와서 무거운데 하드 케이스 얘 들고 가면 네. 그 라이브 때도 편하고 녹음 때도 편하고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뭔가 헤드리스 기타의 새로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스트랜드버거입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다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야 내가 초킹을 거지같이 차는구나. 이게 어떻게 딱 맞냐. 네 시청자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2040화네요. 팬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56 스트라토캐스터 VS 65 스트라토캐스터 블라인드 테스트 로즈우드와 네, 메이플 비교하는 저희 VS 팬더는 컨텐츠였는데요. 네, 이분은 그냥 저기 닉네임 상 드리겠습니다. 명품 가방 제프백. 닉네임 상 드릴 명품 가방 제프백 아주 좋네요. 네, 백 중에 아주 유명한 백이죠. 아, 그러네요. 네. 아 진짜 엄청난 백이에요. 네 그리고 일성 마니아님 로즈우드는 된장 구수한 게 부담 없다. 메이플은 고추장 칼칼한 게 시원하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난 고추장파 이렇게 주셨네요. 네 일성 마니아님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여러분들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는데요. 팬더로즈님이 아주 알찬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로즈우드가 약간 5kg 이상의 초고역대가 약간 감쇄가 되어 있는 느낌? 약간 뭉툭하지만 부드럽게 좋은 그 느낌. 메이플은 초고역대까지 살아있어서 까칠하지만 좀 더 화끈하고 스트레이트한 느낌. 이렇게 일단 테크니컬하게 해주셨고요. 그 밑에 로즈우드가 쫀득하다면 메이플은 아삭한 느낌. 로즈우드가 케이크라면 메이플은 거친 호밀빵. 로즈우드가 밀크티라면 메이플은 떫은 얼그레이. 로즈우드가 방어라면 메이플은 돌돔. 네, 로즈우드가 삭은 김치라면 메이플은 겉절이. 로즈우드는 반주, 메이플은 빈속의 깡소주. 와, 아 이분 엄청나요. 야, 좋다. 이분 뭔가 이 비율이 뭐 설마 큰 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뭐 천 원짜리 말고 저희가 뭐 좀 모아서 네. 한 2, 3천 원짜리로 우리 셰피님 뭐 명언을 날리셨네요. 아주 야, 뭔가 메이플이랑 로즈랑 뭐가 더 좋아요 그러면 이거 얘기해 주면 되네. 방어 좋아하니 돌돔 좋아하니 방어하고 깡소주 먹는 거 좋아하냐 네, 반주하는 거 좋아하냐. 이거 괜찮네요. 아니 이분 뭔가 되게 은유를 이렇게까지 로즈우드와 메이플을 이렇게 찰지게 해준 은유는 제가 진짜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팬더로즈님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일성마니아님은 천원짜리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팬더로즈님은 최피디님이 조금 더 모아서 좋은 상품권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시청자 한주평까지 드렸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막 이렇게 안 떠들어도 곧 유행을 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워낙 독특해서 뭐 이렇게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데 개인도 잘 먹고 인간미도 좀 없다 그렇지만 뭐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애슬론 금메달과 그러니까 복합종목이라는 얘기죠. 네. 서로 완전히 다른 네. 가치잖아요. 사실은 그 심박이 터질 것 같이 움직이는 이 노르딕 스키와 완전히 심박을 낮춰야 하는 이 사격이 두 개를 다 잘한다라는 느낌. 네, 그러네요. 바이애슬론 금메달감. 네. 알겠습니다. 문총 씨는요? 네, 제 한주평은 그 스튜디오의 이제 기타들이 네. 이제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이제 무겁게 들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로서의 간지만 버리시면 간지가 안 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아 근데 이게 그건 있더라고요. 확실히 헤드가 없는 거를 내면 네. 간지는 좀 떨어져. 약간 좀 뭐가 없는 애가 느낌? 너무 소박해 보이고.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소리만 듣는다라면 네. 과연 누가 이 기타를 네. 뭐라 하리요. 여기다 뭐 달아서 이렇게 치면 되지 뭐. 여기다 뭐 꽂나요 이렇게. 네, 뭐 헤드 같은 걸 이렇게 딱 저 접합 헤드. 네. 네. 공연용 약간 헤드스탁 같은 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액세서리 나오나요? 네,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스탠드버그용 헤드, 페이크 네. 헤드. 페이크 헤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처음에 이거 딱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뭐랄까 예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름답죠. 네. 스트레인지 버그에서 스탠다드 버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연주 시스템인데 이거. 네, 점수 드릴게요. 네. 되게 치기도 편한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져요. 사선 되게 처음에는 어색한데 한 몇십 분 잡고 있으면 네, 금방 바로 손에 익어요. 저는 아까 오자마자 쳐가지고 아까 저거 못했나 봐. 네, 점수 몇?
어, 나만 9점. 아, 네. 9.5, 9.5, 9.0. 오히려 지난 시간보다 점수가 올랐습니다. 아, 저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이쯤 되니까 이제. 네. 어, 저는 지금 앤더슨을 팔고 스탠드 먹으러 갈까 지금 이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생각이야. 네. 근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네, 정말요. 어차피 그것도 편하려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그렇죠. 녹음하려고 근데 그 기타를 쓰는 더 건데 더 중요한 건 앤더슨보다 더 칼피치라는 거. 네, 맞아요. 더 칼피치에다가 더 편한다는 네. 거. 어차피 제가 공연에서 쓰려고 산 기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목적을 생각해보면 이게 더 부합한다라는 얘기죠. 네. 오히려. 그리고 아까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기타 자체 노이즈라고 했잖아요. 자체 네. 노이즈가 없어요. 없어. 신스야 거의. 없어요. 그 배선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 충격적이네 진짜.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애매하게 뭐 기타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 중간에 그거를 특성을 찾느니 아예 스트랜드버그 갖고 빈티지 기타 하나 갖고 네, 차라리 네, 이렇게 맞아요, 쓰는 게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더 낫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보덴 퓨전 미친 듯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 세븐입니다. 네. 이건 메탈 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묵직한 하드락 톤을 들으실 수가 있는 칠현인데요. 가격대는 오히려 더 낮아지네요. 284만원. 네. 다음 시간에 보덴 프로그 세븐 스트랜드버그의 네 번째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